구하고 있습니다. 저거요? 예. 바라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5천만 국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시는 75억 여러분, 잘 들으시오. 석가모니가 봄비 오게 하고, 가을비 오고, 겨울이 눈 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공기 마시고 숨 쉬고 삽니다. 부처 믿으면 비도 안 오고 농사가 안 됩니다. 석가모니는 82살에 죽었는데 2500년 전에 죽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덕분에 쌀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봄비 주고 가을비 주고 농사 지어서 가이고 못 심어 가이고 쌀밥 먹고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들으시오. 석가모니는 죽고 없고 부처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복 주고 돌이 복 주고 바위가 복 주는 게 아니고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산세 삼세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만에 올라가셨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석가모니에게 절하고 하면 기진도 일어나고 메르스, 코로나 모든 질병이 계속해 오고 홍수가 지고 물나리가 나고 소돼지가 물이 떠내려가고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이 떠내려가고 많은 농사가 물이 잠기고 피해를 입었는데 전 국민은 대통령부터서 여당 야당 모든 사람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 해와 달을 만들고 별과 바다와 육지와 하나님 덕분에 가일이 되고 차소가 되고 모든 만물이 되는 거지 석가모니 덕분에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전 국민 5천만 국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삽니다. 바로